이어서 서울 25개구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 종로 지역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3.1%로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중구입니다. 이곳은 문재인 후보가 41.2%로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용산 지역 보시겠습니다. 개표율 82.1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38.6%입니다.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성동입니다. 개표는 70.1% 이뤄진 상태입니다. 문재인 후보가 1위, 2위 안철수 후보, 3위는 홍준표 후보입니다. 서울 광진 지역입니다. 공이 어디를 향했을까요?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4%로 1위입니다. 다음 서울 동대문입니다. 어떤 투표문이 선택을 받았을까요? 이곳은 문재인 후보가 41.2%로 1위입니다. 서울 중랑 지역 보시겠습니다. 개표가 47.5% 이뤄진 상태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2.3%로 1위입니다. 다음은 서울 성북 지역입니다. 개표는 46.4% 이뤄진 상태입니다. 이곳에선 문재인 후보가 44.9%로 앞서고 있습니다.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가 선택을 받았을까요?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였습니다. 43.1%로 1위입니다. 서울 도봉에선 어떤 투표문이었을까요? 서울 도봉에선 문재인 후보가 41.1%로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노원 지역 보시겠습니다. 개표 상황 67.2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2.5%로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은평 지역입니다. 개표는 31.9% 이뤄진 상태입니다. 문재인 후보가 46.2%로 1위입니다. 서울 서대문 살펴보시겠습니다. 개표율 87.2% 지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3.7%로 1위입니다. 서울 마포에선 어떤 투표문이 선택을 받았을까요? 네, 문재인 후보 43.1%로 1위입니다. 이어지는 지역은 서울 양천 지역입니다. 개표율 60.2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번엔 서울 강서 지역입니다. 개표율은 51.7%. 문재인 후보 45%로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구로 지역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4%로 1위입니다. 서울 금천에선 어떤 투표문이었을까요? 이곳에선 문재인 후보가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영등포 지역입니다. 개표율 74.8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2.2%를 차지하면서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동작입니다. 개표율 55.7%. 네, 문재인 후보가 44.3%로 1위입니다. 서울 관악 지역입니다. 개표율은 66.5% 지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4.7%를 얻으면서 1위입니다. 서울 소초입니다. 네, 문재인 후보가 33.9%로 1위입니다.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가 선택을 받았을까요?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35.3%의 지지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번엔 서울 송파의 투표문 확인해봅니다. 네, 문재인 후보가 37.9%로 1위입니다. 서울 강동 지역 보시겠습니다. 개표율 57.6% 지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0.6%로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강서 지역입니다. 개표율은 51.7%. 문재인 후보 45%로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구로 지역입니다.
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4%로 1위입니다. 서울 금선에선 어떤 투표문이었을까요? 이곳에선 문재인 후보가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영등포 지역입니다. 개표율 74.8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2.2%를 찾습니다. 문재인 후보가 1위, 2위 안철수 후보, 3위는 홍준표 후보입니다. 서울 광진 지역입니다. 공이 어디를 향했을까요?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4%로 1위입니다. 다음 서울 동대문입니다. 어떤 투표문이 선택을 받았을까요? 이곳은 문재인 후보가 41.2%로 1위입니다. 서울 중랑 지역 보시겠습니다. 개표가 47.5% 이뤄진 상태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2.3%로 1위입니다. 다음은 서울 성북 지역입니다. 개표는 이어서 서울 25개구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 종로 지역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3.1%로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중구입니다. 이곳은 문재인 후보가 41.2%로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용산 지역 보시겠습니다. 개표율 82.1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38.6%입니다.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성동입니다. 개표는 70.1% 이뤄진 상태입니다. 4% 이뤄진 상태입니다. 이곳에선 문재인 후보가 44.9%로 앞서고 있습니다.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어떤 후보가 선택을 받았을까요?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였습니다. 43.1%로 1위입니다. 서울 도봉에선 어떤 투표문이었을까요? 서울 도봉에선 문재인 후보가 41.1%로 1위입니다. 이어서 서울 노원 지역 보시겠습니다. 개표 상황 67.2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2.5%로 1위입니다. 이번엔 서울 은평 지역입니다. 개표는 31.9% 이뤄진 상태입니다. 문재인 후보가 46.2%로 1위입니다. 서울 서대문 살펴보시겠습니다. 개표율 87.2% 지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43.7%로 1위입니다. 서울 마포에선 어떤 투표문이 선택을 받았을까요? 네, 문재인 후보 43.1%로 1위입니다. 이어지는 지역은 서울 양천 지역입니다. 개표율 60.2% 지나고 있고요.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